스님이 그래도 이제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담긴 글들이 있던데요. 스님은 어머니가 바로 산신령이고 보살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어머님을 가볍게 평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로 된장국을 잘 끓여서가 아니고 어머니가 끓였던 된장국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의 된장국은 나이가 노년에 이르도 항시 최고의 맛이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물론 저도 그러겠지만은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군대 하사관으로, 그러니까 장기가 아니고 단기 하사로 이제 그때 월급을 4천 원 줘요. 하사를. 그러면 4천 원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뭐 PX 가서 빵도 사고 뭘 해야 하는데 저는 체질상 술못 먹고, 그 다음에 담배는 단한 차례도 장난 삼아서도 피워본 적 없고, 그렇다면은, 부처님 전에 올린 돈을 부모님한테 드린다는 건, 그건 기본이 안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사 계급을 달고 3년을 근무하는데, 4천 원을 고스란히 모았어요. 안 쓰고. 아, 저도 빵도 먹고 싶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이제 흑백 테레비라도 한대 사드려야겠다. 이건 당당하잖아요. 내가 번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어머님을 찾아뵈었는데 그 주변에 내 친구들은 대학도 다니고 뭐 면서기도 막 이럴 때인데 저 휴가 나온 게 아니고요. 출장 나왔는데 하룻밤만 자고 어머니 저는 갑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자다가 아마 소변이 마려웠던지 깨보니까 어머니 그 조그마한 상에다가 쌀을 넣고 그걸 골라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는 불교 쪽은 아니었는데 남아미타불 간세무사, 남아미타불 간세무사.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껴안고 어머니 언제부터 불교예요? 왜 간세음보살 남아미타불을 찾으세요? 하니까 내는 간세음이 무슨 뜻인지 남아미타불이 무슨 뜻인지 나는 모른다. 내 자식이 절에 갔다가 이제 포처럼 왔는데 말이 하룻밤이지 안다 나는. 내가 눈치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 품에 있을 때는 생일날은 이제 쌀밥을 못 먹였는데 그쌀한 대도 없어요. 구워왔을 거예요. 동네 사람한테. 그러니까 류를 섞여서 내가 너를 밥해 주겠냐? 쌀얘기를 내가 섞여서 밥을 해 주겠냐? 그게 우리 엄마예요. 자, 또 하나 얘기할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옛날에는 축구공이 아니고 지푸라기로 새끼를 꼬아서 동그랗게 엮어가지고 물을 좀 묻히면 그게 단단해져요. 그래서 그런 축구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찬 축구 그 새끼로 만든 공이 교무실 창에 떨어졌어요. 옛날 교무실 그 유리가 진짜 잘 부서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각자 부서지죠. 그러니까 유리창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도 너가 어머님한테 얘기해라. 우리는 큰돈안 받는다. 유리창만 바꿔주면 된다. 한 낙담이죠. 이런 얘기하면 사람이 믿을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한 동네가 다 고구마를 끼니로 때웠어요. 그러면 고구마라도 배불리 먹이기는 게 아니고 저희 집 형편으로는 정다운 스님이나 저나 또 지금은 출판사도 그 계엄지교명으로 입고 있는 그 동생이 있는데 이 삼형제가 고구마를 반으로 잘른 다음에
먹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낙담을 하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래서 이제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너 들어오거라.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가 알까? 그래 이제 빨리빨리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근데 그 같은 반 중에 길자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일로 웃구만. 예, 일 크게 저질렀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역시 훌륭합니다.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회초리를 들면 세게 때려요. 그럼 당연히 회초리 해오라고 할 줄 알았더니 문 걸어 잠궈라. 고구마 오늘 마음대로 먹어라. 내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한테 고구마라도 많이 먹이면 아들이 원하는 지금 콜로 꽁을 찼을 텐데 어머니가 그러면서 내가 비밀이 하나 있다. 어머니가 그 뭐냐고 했더니 네가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도 이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 그 뭐예요? 하니까 내가 태몽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태몽을 한 일주일 동안 청룡학룡이 어머님 뱃속 품 안으로 스며드는데 마지막 날은 천지개벽하듯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 아이가 장차 자라게 되면 전라도 절반이 이 아이 목이다. 아, 동네 면석이만 돼도 상당해요. 그 당시는 한 마을에 대학생이 하나 둘 시대니까. 그리고 얼마나 꿈에 부풀어요. 면석이가 아니고 전라도 절반이면 지산대. 그 후에 제가 해외에서 15년을 머물고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는데 정다운 스님이 나 이제 해외생활 15년 마치고 간다. 그때 이제 설악산 오연 스님이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야 임마 네가 공부해서 어느 정도 했으면 설악산에 와라 와라 해서 그래서 온 거예요. 정다운 스님이 이제 공항까지 와서 정다운 스님 차를 타고 제일 먼저 어머님 산소에 들려서 형제가 우는데 형한테 얘기했죠. 이거 비밀인데 내가 이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태몽 이야기를. 그럼 정다운 스님 뭐라고 하냐. 어머님이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무슨 일을 저질렀을 때 어머님이 문 걸어 잠그라고 하면서 장차 커서 어른이 돼도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태몽 얘기다. 어머니가 정다운을 잉태했을 때 저는 일주일이 했잖아. 보름 동안을 청룡학룡이 어머님 품에 안겼다. 마지막 날은 막 큰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데 이 아이가 장차 자라게 되면 대한민국 절반이 이 아이 목이다. 그러면 정다운 스님이 스님한테 한 것이 일주일과 보름 차이. 전라도 절반과 대한민국 절반 차이지만 어머님은 역시 훌륭하시다. 그렇게 꿈을 꾸셨는지 안 꾸셨는지 모르지만은 스님이 나는 지금 이 나이 되도록까지 그 꿈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어머니는 훌륭하시다.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어머니가 탁 심어줬네. 참. 에, 그런 분이 최고의, 에? 참, 그렇죠. 그런 분이 어머님이죠. 예. 그 생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스님께서는 사람은 왜 산다고 보십니까? 사람은, 자, 종교 얘기 먼저 합시다.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승려가 되는 것은 천주 교도들을 위해서, 천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또 승려가 될 때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서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어느 성직자든 성직의 길에 접어들 때는 머저리가 아닌 이상 고민해요. 고민하게 되고, 또 마음을 다잡고 이럴 거 아닙니까? 결론은 자기를 위해서 택한 길이에요.
자기의 최선의 방법이 머리 깎고 승려가 되는 길이고 목사가 되는 길이고 신부가 되는 길일 거예요. 근데 이제 신부와 목사와 승려가 되고 나면 달라져 버려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으로서 뭐 제자로서 그런 얼토당토한 게 확대해요. 해석을. 똑같아요. 신부도 승려도 신부 목사님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세속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와 결혼해 주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저지를 것 같아서 자비심을 발동해서 내가 그분하고 결혼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결혼해서 상대를 선택할 때도 내 행복의 정상을 위해서 이 사람이 반려자로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 요즘은 노골적으로 직장이 있느냐, 수입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요즘 노골적으로. 그런데, 이혼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반려자를 위해서 그 사람한테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도장 찍는다? 그건 없잖아요. 철저하게 계산된 놀인데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도장 찍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왜 사느냐는 것은 성경에도 행복 추구라고 되어 있고 이 불교의 경전에도 행복 추구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탕수육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냥 짜장면으로 채우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옷에 걸치고 싶어도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쓴 침을 삼킬 때도 있죠. 택시 타고 싶어도 아니다. 버스 타자, 지하철 타자 선택하는 것도 자기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나 외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행복이 많을 수 있어요. 직급이 올라간다든지 월급 봉투가 두툼해진다든지 또 소속된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해 준다든지 뭐 이것도 행복이에요. 그러나 제가 겪어보면 제 승려 생활 60여 년 한 중에 해외 15년 참 잘 다녀왔다는 것이 보람되고 그때 종교적인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는 정말 있으면은 고맙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없으면 자유로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신도가 노인이 스님 여기 겨울 두툼은 내 하나 사 입으세요 하고 만일 그 돈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저 시골 할머니한테 도움을 받고 내일까지도 부담을 준다는 것은 하면 아닌데 저는요 법당에 걸려있는 가사가 그것도 배니까 물질이니까 해졌어요. 오래 있다 보니까 한 20년 신도들이 가사나 해드릴까요? 제 대답이 아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부처님 가사는 분소유예요. 본래 똥분자예요. 똥 닦는 걸레를 성한 부분만 가려서 누덕누덕하게 입어서 걸치라는 것이 본래 가사의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 일부분이 해졌다고 해서 제 나이가 지금 60도 아닌데 그래 가사 한다 하라 그건 허용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님 제가 우리 스님이 여기 오신 지가 20년 가깝게 됐는데 저희들 좀 마음 편안하게 승복 한번 뭐 모시러 된 거 요즘 스님들 보면 가사도 그냥
천연 실크 가사가 모르시죠? 몇 벽은 납니다.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알아요. 일반 천인지 천연 실크 소재의 가사인지. 아니다. 내가 즐기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새벽에 일어나서 바느질 하는 게 낙이에요. 아니, 해보면 솔찬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두환 씨한테 하나, 대통령한테 배운 게 하나 있네요. 올르다거나 작업을 하거나,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그거 바꿨어요. 좋아. 아주 좋아. 제 혼참말로. 아주, 왜 그러느냐. 스님, 그러면 그 말 표현도 정직하지 못한데, 생각 바꾸니까 정직해요. 지금 제가 이 나이에서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지금의 건강보다는 허물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풀 뽑고 마당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아이고 힘들어 하는 것보다는 좋아. 내가 지금 이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제 자신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주 좋아.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기록물에 보면 아주 좋아. 아이고 힘들어 하는 것보다는 좋아 좋아. 아주 좋아. 향봉스님 고마워. 이것을 제가 생활의 언어처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행자라면 너무 그냥 그럴듯하게 그럴 일은 아니지만은 늙으면 늙은 만큼 좀 곱게 늙는 법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오래 늙으면 자문위원하세요? 나 안 할래. 아 스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무슨 위원하세요? 안 할래. 당연히 좀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여기 다른 분들은 뭐 이제 회갑잔치다, 생일잔치다, 칠순잔치다, 고희다, 뭐 미수다, 그다 다른데 여기 신도들은 스님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시고 일체 그런 걸 안 하시고 그러면요? 뭐 또 뭘 한다고 스님들 돈을 뭐 모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신 스님이니까 그런 식으로 참 이렇게 그 고급 승복을 전혀 거치지 않으시고. 아, 이것도 고급은 고급이야. 새 옷은 아니지, 새 옷은. 예, 예. 참, 요즘에서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뭐 다큐멘터리, 스님 뭐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신이다, 뭐 다큐멘터리로 사이비 교주들을 고발해서 요즘 막 그 화제가 됐었는데요. 사이비 교주들이 그토록 성업할 수 있는 것은 맹신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맹신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스님께서 쓴 책 중에서 스님은 굉장히 예전에 젊으셨을 때부터 이제 다독가이셔가지고 굉장히 책 얘기가 많고 책의 또 핵심을 잘 뽑아내시는 능력이 있으시더만요. 그러면 그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말한다. 거기 이제 한 구절을 보면은 형제들이여 땅의 흐름에 충실하라.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말고 멀리하라. 그들은 스스로 알게 모르게 말씀에 독을 타서 퍼뜨리는 속임수에 능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또한 같은 책에서 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신은 없다. 신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신을 버린다. 이 이제 또 니체는 무신론자인데 그러므로 그의 독서는 이제 책 속에서 시줄 낱줄로 이렇게 딱 박혀 있다는 예, 이런 말씀들을 쭉 해 굉장히 재밌게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맹신자들에 대해서 좀 봤어요. 그 신과 길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네. 한번 조금 생각을 좀 다른 데로 좀 한번 조명해 봅시다. 옛날에는 아이를 잉태하면 남자가 잉태됐는지 여자가 잉태됐는지 그걸 모르던 시대니까 있었는데 그때는 남자를 점지할지 여자를 선택할지 그 권한이
삼시랑 할머니가 권한이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을 초가든 기와집이든 대문 입구에는 삼시랑 할머니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초하루 같은 때는 할머니들이 정한수도 떠다 놓고 뭐 음식도 밖에다 놓고 삼시랑 할머니를 예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를 어디서 낳느냐 하면은 집에서 낳는 게 아니고 산부인과에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딸인지 아들인지도 감별해요. 그리고 분만도 산부인과에서 하죠. 그래서 지금 어느 시골 구석을 가보더라도 삼시랑 할머니의 민속신앙은 사라졌어요. 자취도 없이. 어느 가정의 형편에서 성장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떡을 찌든 뭐든 밥을 얻든 땔감나무로 해요. 뭐 깨수가 있거나 연탄도 귀하던 시대는. 그러다 보면은 젖은 나무도 있고 마른 나무도 있고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부엌간에 쟁여져 있던 나무로만 소비하다 보니까 화력이 고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설 떡이 설쪄질 수도 있고 밥이 뭐 죽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엌의 땔감에 의해서 된다는 생각보다도 부엌을 지키는 신이 있을 것이다. 사전에 찾아보면 알지만 부엌조자에서 조항신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나 뭐 이런 종교를 믿지 않는 분들은 조항신이라 해가지고 그 써서 주방 그 부엌에다 붙여놓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입식이에요 전부가. 그러니까 이런 싱크대 위에서 가스불에 의해서 밥이 음식이 조리가 되다 보니까 조항신 하면 중고등학생들은 대답 못해요. 조항신이 뭔지도 몰라요. 조항신 사람에 의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화장실이라고 하지만 옛날 한 60 먹은 분들은 다 아시듯 칙신이라고 했어요. 칙자가 변수칙자거든요. 그래서 수색식도 아니고 뭐 전기불이 환히 밝혀지도 않다 보니까 배탈이라도 나면은 화장실을 찾게 되는데 몸의 균형을 조금만 잘못해도 그 항아리 같은 큰 독에 발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자주는 아니지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상당히 두려워졌어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관장하는 신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칙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칙신도 이제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제 이 세상 모든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피로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요. 신의 이름을 누가 붙이냐면 짜라스트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붙여요. 그 다음에 형상은 누가 그리느냐? 사람이 상상에 의해서 해요. 그런가? 그래서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의지하다가 사람에 의해서 신들이 사라지죠. 지금 짜라스트라에 있지만 본래 조로아스트 교라는 것이 학자들마다 좀 다르는데 엉뚱하게 기원전 2000원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좀 모아지고 있는데 최소한 기원전 한 650년경에 페르시아 뭐 북부 지역에서 그런 인물이 탄생한 것이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분이 이제 조로아스트교를 창시했는데 태어난 긴 북부에서 태어났지만은 동부 지역에서 하나의 종교로서 형상화해서 북유럽 중국에까지 오면서 조로아스트교가 이제 배화교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중국식으로. 그 세계의 절반을
절반의 인구가 신봉하고 믿어왔던 조로아스 도교는 유족도 없어요. 거의 요즘에 와서는 깡그리 사라져버렸죠. 우리가 문헌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 많이 가보셨겠지만 유럽에 가면 천년 된 성당이 어떻게 유지합니까? 관광객 입장료로 유지합니다. 그 성스러운 곳에 감히 이교도는 들어오지 마! 그런 배짱 누릴 때가 아닙니다. 관광객 입장 수입으로 아무 때라도 표만 사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도 한국을 쉽게 언급을 상은 아니지만은 불교만 얘기하면 나 승려될래요 하는 것은 10분의 1로 60년대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요. 원불교, 천주교, 신부, 수녀 마찬가지예요. 만일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 GNP가 3만 불을 넘었으면 의식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뭐 돈 좀 더 줄게, 시간에 근무하라고도 옛날은 네 했지만 지금은 자기 생활을 위해서 거부잖아요. 이게 종교도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또 성직자들이 승려가 만 명이면 1,000명으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사람들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참 신앙을 하는 그런 세대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